죽음의 D조에서 벼랑 끝에 몰린 우루과이와 잉글랜드. 과연 어떤 팀이 이 죽음의 D조를 탈출할 수 있을까요? 자, 우루과이 선발 명단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슬레라 골키퍼, 디에고 고딘, 페레이라, 로드리게스, 루이스 수아레스. 로데이로, 알베이로, 곤잘레스, 카바니, 그리고 카세레스. 이렇게 여러 명의 선수가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장 주목할 것은 역시 13번의 히메네스 선수입니다. 네. A매치 경력이 얼마 되지 않는 어린 선수고요. 잉글랜드의 선발 명단입니다. 조아트 골키퍼, 존슨, 베인슨, 제라드, 게리 케이힐, 그리고 자기 엘카, 스터리지, 루니, 데니 웰벡, 핸더슨, 그리고 스털링 선수가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자, 한 명 한 명 좀 상대적으로 젊어진 잉글랜드 대표팀인데요. 네. 웨인 루니 선수가 공격의 중심자 역할을 잘 해줘야겠고, 중원의 제라드, 또 수비 쪽에서는 아무래도 케이 선수가 자기 엘카와 함께 중심을 잘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최고의 빅매치인 우루과이와 잉글랜드, 이제 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우루과이,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흰색 유니폼의 잉글랜드. 자, 이 세 명의 선수들이 계속해서 위치를 바꿔가면서 상대를 네.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른쪽에서 스털링. 자, 좁은 공간에서 라인 따라서 뒤쪽으로 빠지는데요. 문저들을 올려줍니다만 뒤쪽으로 끌어냅니다. 자, 베임스가 볼 잡고, 자, 왼발로 살짝 앞쪽으로 찍어주는데요. 올라가고 있는 스터리지. 하지만 무슬레라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조금 불안했습니다. 골키퍼들 순환이 좀 많습니다. 네. 이 브라주카의 공의 탄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죠. 골키퍼들이 펀칭하는 과정에 실수가 있기도 하고 네. 또 중거리 슈팅에 좀 어려움 많이 겪고 있는데 자, 수아레스. 자, 문전으로 낮게 깔았는데요. 그대로 흘렀습니다만은 골키퍼가 손을 갖다 대면서 네. 막아냅니다. 다시 한번 연결이 되겠고요. 골키퍼. 챔피언스 리그에서 디에고 고딘 선수의 네. 머리가 챔피언스 리그 라리가에서 중요한 상황마다 한 몫을 해줬거든요. 그렇죠. 디에고 고딘의 머리를 잉글랜드는 조심해야 됩니다. 공격을 이끌고 있고 네.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잉글랜드 패스가 좀 더 길어요. 그렇죠. 중앙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대로 자, 박스 안쪽까지 한 자, 자, 좋은 위치에서 핸드볼 파울. 경고가 나갑니다. 주장을 맡고 있는 고딘의 경고를 받고 있는 우루과이. 자, 여기서 지금 주심은 네. 손으로 막았다고 본 거예요. 아, 그렇죠. 지금은 명백한 핸드볼 파울이고요. 네. 자, 루니 과연 월드컵 세 번 출전만에 골을 넣을 수 있을까요? 자, 루니 월드컵 징크스를 탈환할 수 있을지. 그 상대는 우루과이입니다. 자, 루니 슛! 자, 빗나갔어요. 자, 루니가 반대쪽을 넘어갔습니다만은 그대로 벗어납니다. 자, 안정환이 온 표현에 의하면 깻잎 한 장 차이로 진짜 벗어났는데 그렇죠. 잘 저지를 해줬고요. 네. 자, 곤잘레스 문전으로 연결을 또 반대쪽 열렸습니다. 열렸어요. 왼발 슛! 들어갑니다. 강력한 왼발 슈팅. 자, 지금은 중앙에서 수비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서 네. 완벽한 노마크 찬스 상황이 나왔거든요. 자, 완벽한 기회인데요. 힘이 조금 많이 실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골대로 훌쩍 넘어가는데 아, 로드리게스 정말 안타까워합니다. 자, 가슴으로 떨고 놓고 돌면서 자, 왼발로 때릴 듯 패스를 연결해봤습니다. 네. 끌어냅니다. 자, 팀케이 게리 케이힐의 네. 집중력이 좋았는데요. 아, 네. 카바니가 들어오는 것을 미리 눈치를 채고 한 발 네. 앞서서 걷어냅니다. 자, 수아레스의 코너킥입니다. 수아레스 낮게 깔아줬는데요. 슛! 벗어납니다. 바로 때리면서 네. 수비수가 대비할 시간을 주지 않았고 자, 케일이 몸을 던져봤습니다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자, 왼쪽으로 아, 여기서 걸려 넘어지는 데리 웰벡입니다. 선수들은 좀 만족스럽지 않겠죠? 네. 계속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머리에 전달이 될까요? 문전으로 올라갔습니다. 헤딩! 골대 맞습니다. 골대가 막아냅니다. 웨인 루니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옵니다. 자, 루니의 월드컵 불운은 정말 네. 아쉽네요. 수비수와 경합 파울 선언이 됐고요. 자, 좀 전의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 아 여기서 네. 달려들면서 정말 기가 막힌 웨인 루니의 헤딩 슈팅이 나왔는데요. 아, 네. 아, 골대가 이것을 막아내네요. 라인 부근에서 헤딩으로 끌어냅니다. 자, 왼쪽으로 짧게 연결. 자, 벗어났습니다. 우루과이의 공격 기회입니다. 자, 왼쪽으로 측면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잡아놓고 카마리 오른발 때리지 못합니다. 반대쪽으로 헤딩! 자,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자, 루이스 수아레스! 수아레스가 만들어냅니다. 자, 첫 번째 골을 만들어내고는 수아레스. 역시 카마리와 수아레스가 만들어냅니다. 네, 역시 이름값을 해내네요. 오늘 사실 움직임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자, 여기 수아레스 보시면요. 이게 수비 네. 뒷공간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 이것을 그대로 헤딩으로 네. 동물적인 감각으로 밀어넣고 있는 수아레스입니다. 자기 선수가 수아레스의 움직임에 주목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네. 공에 집중을 하다가 수아레스가 뒤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잡지 못했습니다. 13-14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수아레스 중앙으로 연결. 붙어주면서 빠집니다. 루니가 벗겨냈습니다. 루니가 치고 들어갑니다. 루니 앞쪽으로 스루 패스. 좋아요. 자 잡아놓고 자 왼발로 슛 따라냅니다. 다리에 스터리지. 자 각도가 없었습니다만 바로 슈팅을 때렸고 스터리지 뒤쪽에 배치가 돼서 앞쪽으로 볼을 배급해주는 역할도 루니가 해줘야 됩니다. 네. 자 리버풀의 수아레스와 스터리지가 네 슈팅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걷어냅니다. 자 여기서 주심의 휘슬을 울리면서 죽음의 디조의 외나무다리 매치 우루과이와 잉글랜드의 경기는 전반전 우루과이가 1-0 수아레스의 골로 앞선 채 마무리가 됩니다. 반향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팀 하나의 팀으로서의 모습들 우루과이에게는 후반전에도 계속 이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코너킥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네. 순간적인 움직임도 여전히 날카롭고요. 네. 수아레스가 문전으로 올려줍니다. 또 여기서 막아냅니다. 아 바운드 되면서 그대로 들어갈 뻔했는데요. 자 조아트 골키퍼의 선방이었어요. 네. 자 바로 이 장면인데요. 자 여기서 바운드가 되면서 다시 한번 우루과이 볼 잡고 왼쪽 털려 넘어집니다. 자 파울이 아니에요. 아 네 계속해서 골을 살려냅니다. 핸더슨 자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자 왼발로 열렸습니다. 열렸습니다. 슛! 자 이게 나가네요. 자 골키퍼와 순식간에 단독 찬스까지 만들어낸 카바니. 체구는 건장합니다만 순간 스피드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도 좁은 공간에서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냈어요. 자 수비수가 진열을 네. 정비하기 전에 카바니의 오른발 슈팅. 자 지금은 하트 골키퍼가 각도를 잘 좁히고 나왔습니다. 수적인 열세를 너무 많이 허용을 하고 있어요. 자 문전 크로스 낮게 돌아왔는데요. 자 루니인데요. 루니 슛! 자 이걸로 못합니다. 오해 루니. 자 이번에는 루니에게 완전히 기회가 왔는데요. 네. 잡아놓고 왼발로 때렸습니다만은 무슬라라의 선방입니다. 네, 이 장면은 루니가 밤새도록 생각이 날 것 같네요. 네, 네. 살짝 벗겨나면서 이겨냅니다. 스털링 두 명까지 이겨냈습니다. 자 돌아서면서 자 지금 페레이라 선수가 지금 쓰러져 있는데 가슴을 만져주고 있거든요. 지금 의식을 잃었나요? 그런가요? 자 지금 2분 조심스럽게 네. 움직이고 있는데 자, 화면 한번 보실까요? 지금 여기서 충돌 장면인데요. 여기서 아주 끔찍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어요. 지금 네. 선수 교체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페레이라는 지금 뛰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네. 아 근데 조심해야 돼요. 네. 네. 마치 지금 권투에서 다운당한 선수가 네. 아직 정신을 못 차린 상황에서도 본인을 뛰겠다고 자 그만큼 이 신력도 조금 더 강한 모습이 그렇습니다. 페레이라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에버튼의 공격수 미드필더죠. 자 먼저 잘 벗겨냈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자 문전으로 여기서 스터리지가 그대로 때려봤습니다만은 힘이 많이 실리지 않았고 스터리지 아, 네. 스터리지 잘 이겨냈습니다. 오른쪽으로 연결해 줍니다. 글렌 존슨 잡아놓고 안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글렌 존슨 문제까지 연결 슛! 루니가 만들어냅니다. 루니가 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드디어 루니가 터집니다. 네 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 월드컵 첫 골이 터지는 웨인 루니입니다. 웨인 루니 자 오랜 월드컵의 악몽을 끊어내는 귀중한 골이 나왔습니다. 네, 웨인 루니. 자 여기서 주고. 자 여기서 길지 않나 싶었는데. 여기서 밟고 그대로 찍어줬는데요. 네. 아 위치를 잘 잡고 있던 웨인 루니가 지금 카세레스 뒤쪽에서 순식간에 뛰쳐나오면서 네. 완벽한 골을 만듭니다. 2006년, 2010년 그리고 2014년 세 번의 월드컵 출전만에 월드컵 본선에서 첫 골을 기록하고 있는 웨인 루니. 아 이렇게 되면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남은 시간 굉장히 재밌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스피드를 살려보는데요. 왼쪽에서 문전까지 올려줬습니다. 다 돌아서면서 데리스 스케스 슛 말입니다. 모슬라라 네. 골키퍼의 선방입니다. 끄덜냅니다. 잉글랜드 선수들이 한껏 지금 체력이 뭐랄까요 정신적으로 고양이 됐고 그것이 경기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 스토리지가 지금 반박자 빠르게 한번 때렸는데 무슬레라가 잘 막아냈습니다. 경합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지킹 연결됐어요. 옵사이드 나왔어요. 들어갔고 지금 한 번에 무슬레라가 네. 길게 연결했는데 여기서 머리 맞고 뒤쪽으로 빠진 것이 옵사이드가 아니었어요. 이것을 네. 그대로 수아레스가 완벽하게 반대쪽으로 꽂아넣었습니다. 아 지금 각도가 없었고 수비수가 따라붙는 상황에서 네. 역시 킬러입니다. 수아레스 자기가 넓은 공간을 한번 흘끗 바라본 다음에 오른발로 강하게 밀어넣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잉글랜드 남은 시간 동안
상당히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엄청난 함성이 들리고 있는데 웨인 루니. 자, 웨인 루니 오른쪽으로 슬쩍 퍼쳐놓고 와, 여기서 코너킥을 만들어냅니다. 골키퍼까지 모두 올라갔어요. 자, 조아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문전으로 올라옵니다. 헤딩! 아, 뒤쪽으로 빠집니다. 아, 골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가 끝나면서 잉글랜드와 우루과이 외나무 다리에서 죽음의 조를 탈출하기 위해서 펼쳤던 경기에서는 우루과이가 수아레스의 두 골로 승점 3점을 가져갑니다.